명목 GDP 올해 4% 잡으면요. 실질 GDP 한 2%. 올 연말과 적정 코스피가 3,170 정도 나와요. 당장 뭐 3,000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뭐 주가가 머지않아 3,000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 돌파할 때 삼성전자 안 오르고 3,000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시장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부 증권회사들도 뭐 중국 비중 좀 높이라 이런 거 전망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워낙 많이 빠졌고 예. 말씀하신 대로 ELS 때문에 분명히 언더슈팅 얘 때문에 예. 더 빠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데 이제 한 투자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해야 될까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악수권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예. 오르면 좀 이익 실현하고 이런 예, 전략으로. 예. 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구조조정했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가 한 단계 도약을 한 거야. 사실 중국도 구조조정을 좀 빨리 해야 되죠. 아하. 근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처선이 너무 하다 보니까 지루하게 오래 가거든요. 예, 그런 것 보면은 예, 중국 주가가 뭐 여기서 크게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예, 박스권 보일 텐데 최근에는 이제 1월에 그 박스권 하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데 최근 주가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트레이딩 바이 뭐 이런 예.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예, 딱 맞는 거네요. 이제 사긴 하는데 이거 계속 간다는 아니고 적당히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근데 이런 전략도 사실은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더라도 잠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런 판단 기준을 하시는 거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평가 구간이 확실하다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주가를 전망할 때 제 모델로 하는데요. 네. 뭐 여러 나라 추세도 한번 구해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해가지고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그래서 가대평가된 나라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저평가된 나라는 비중을 좀 늘리고 예, 그런데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저 미국 비중 61%, 아. 유로 비중이 15%, 일본, 중국 비중 3%. 그런데 제가 평가한 모델을 하면은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뭐 선진국 하려면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아직도 일본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평가 정도가 심하지 않거든요. 아, 고평가 좀 덜하다. 네. 네. 그래서 일본 비중 더 늘리실 수도 있고요. 중국 비중 뭐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투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본 주식을 엄청 많이 사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별로 투자 비중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중 다르고 해외 주식 안에서도 국가별로 다를 거고. 근데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그 큰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같은 데 보니까 네. 그 MSCI 이거 비중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 네, 네, 네. 비중.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추기는 맞추되 좀 탄력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비중이 뭐 60%라면 뭐 5% 줄일 수도 있고 5% 늘릴 수도 있대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런데 이제 각국의 적정 수준을 평가해봐가지고 가대평가된 지역은 좀 줄이고 저평가된 지역은 좀 늘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그 자산운용 뭐 연기금 뭐 자문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국가별 비중을 해외 주식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아하. 이거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죠? 연기금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내에서도 업종별로도 중요한데요. 국가별 비중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 보고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어떤 나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좀 얘기하고 뭐 중국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예. 판단 기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달러 지수인 것 같아요. 아, 네. 달러 지수가 오를 때는 아하. 미국. 네네.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비중 축소. 다른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 비중 좀 확대. 달러 지수가 굉장히 중요. 달러를 기준으로 한번 예. 판단해 보실 예. 수도 있겠네요. 예.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국내 시장은 올해 이제 코스피가 아주 시원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지금 자금이 유입이 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은 크게 뭐 AI 그리고 이제 밸류업 이렇게 나눠지고 예.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국내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1월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만 하면은 한 거의 12조 가깝게 순매수를 네. 했거든요. 이게 절반은 그 기관이 팔고 절반은 개인들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살까? 요새 그 주식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주가도 저평가됐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 뭐 안팎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도 밸류업 돼야 되고 원화 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렇게 산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네. 주가 저평가됐다. 네. 원화 가치 저평가됐다. 아,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주가도 싸고 네. 환율도 싸다. 네. 그러니까 신화는 둘 다 먹을 수 있다. 떨어진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으니 why not?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저평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중기적인 추세를 볼 때 네. 명목 GDP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네, 네. 예, 명목 GDP 올해 4% 잡으면요. 그러니까 실질 GDP 한 2%, 물가 2%. 이 정도 잡으면 올 연말 그 적정 코스피가 3,170 정도 나와요. 당장 뭐 3,000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요새 그 전망치를 계속 올린다. 3,000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뭐 적정 주가 추정하면은 좀 3,000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목 GDP뿐만 아니라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오는 비율. 이거로 해도 최소한 3천이 넘어야지 우리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10%에서 1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예, 룸이 그렇습니다. 있다. 섹터까지 자세히 보시는지는 좀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이게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수출을 보면서 품목별 전망을 보이는데요. 역시 저 반도체. 반도체. 네, 근데 반도체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지만 또 삼성전자는 네. 우리 쪽 투자자들이 많이 오르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주가가 머지않아 3천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3천 돌파할 때 삼성전자 안 오르고 3천 주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요. 네. 삼성전자 빼고 진짜 많이 올라야 돼요. 제가 제일 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저 수출 비중에서 작년에 자동차가 정말 잘 됐는데 올해 자동차 비중은 줄어들고 반도체 비중이 작년에 그 15.6%였는데 올 그 1월 통계 보니까 18.1%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선박이거든요. 조선업종. 근데 요새 조선업종 주가가 좀 비실비실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 조선업체 뭐 강의 좀 해달라서 가는데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어렵냐? 앞으로 이 늘어날 거나? 네, 그런데 조선업 선박 그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펀더멘트는 예.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예.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울산 같은데 작년에 강의하면서요.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뭐 수주도 많이 받고 앞으로 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일부 그 자산 운용사 대표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안 사더라고요. 네. 왜 안 사느냐. 뭐 일부는 이게 수주 산업 아니냐. 수주는 받았는데 그 사이에 뭐 임금이 올라가든지 원자재까지 올라버리면은 이익 별로 안 났나. 불확실하다. 수급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 영역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라는 거는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예. 수주는
좀 더 앞에 있는 거라서 예, 수주 다 받아놓은 거라서 그건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예.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조선도 사실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와 조선업 쪽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요즘에 밸류업 얘기가 예.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밸류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뭐 10년 통계 보니까 우리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평균 29%더라고요. 네. 미국은 92%, 중국이 32%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아.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기업소득 할유세제라고 우리 정부가 아. 실시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이전 거 통계 보니까 우리 GNI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지거든요. 가계 몫은 줄어들었고 기업 몫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부가 기업소득 할유제를 도입하면서요.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 늘려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배당 성향이 평균 한 17%였어요. 근데 그 제도 이후에 한 25%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서서히 단적으로 미국은 92%, 그건 네. 늘어날 거 없죠. 근데 우리는 29%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차 이거는 좀 우리 주식시장 점차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 우리가 빨리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문제가 아닌가.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뭐 2014년부터 계속 그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지금 우리가 내놨던 대책들을 맞아요. 2년 전에 다 내놨더라고요. 이미 내놨어요. 우리 너무 커닝한 것 같긴 하죠. 예, 거의 뭐 우리가 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뭐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안 좋다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한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7년에는 더 낮았다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거고 이게 그나마 개선된 거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예. 충격적인 거고 예.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정부가 야 니네 기업들 돈 그렇게 많이 벗고 회사에다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그거 예. 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배당해 그렇죠. 뭐든 해!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약간 윽박 지르듯이 예. 약간 채찍을 들듯이 예. 이런 경우라면 지금은 좀 어떻게든 그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그때처럼 지금 나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처럼 그때는 진짜 더 세게 막 야 뭐 그래서 막 막 채찍 들듯이 그죠? 예. 임금 뭐 투자 그 다음에 배당 안 주면 법인세 더 물리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뭐 이번에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국 거래소나 금융협회 그 민간 차원에서 좀 많이 협의를 통해 아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네. 그리고 어제 연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연금에서도 좀 좋은 회사들 투자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우리 국민연금 그 주식 투자 보면요, 2000년에 그 해외 주식 비중이 6%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작년 보니까 31%. 아. 국내 주식 비중은 20% 넘었는데 14%. 아. 뭐 규모가 늘어나니까 국내 주식 좀 사기는 사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덜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요. 저 미국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됐습니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우리 주식 좀 사십시오. 막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네. 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현재까지는 그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식도 좀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가 밸류업 하기 전에 사야지 의미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가지고 밸류업이 돼야지 예. 밸류업 되면서 사면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뭐 부동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기 순환으로 보면요. 네. 뭐 저는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작년 4월이 저점이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주 순환변동치도 1월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비는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경기 확장인데 수출만 좋아가지고 경기 확장이다. 가계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출만 좋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우리 경기 문제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잠재성장률이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고 뭐 생산성도 하루아침에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문제고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우리가 저성장 국민에 들어서면서 저는 저성장 한마디로 차별하다. 차별화 지금 정말 심화되고 있죠. 뭐 작년 그 상반기에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우리 기업 45%가 이자 보상률이 1 미만이더라고요. 중소기업은 거의 58%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하면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미국 얘기할 때 나왔던 용어가 나왔어요. 잠재 성장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낮아졌고 낮아질 걸로 보이는 건 반면에 미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다라는 증거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뭐 2조 달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미국의 GDP는 28조 달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은, 제가 코로나 때 미국 GDP 볼 때 20조 달러였거든요. 예, 예. 지금 4년 만에 8조 달러가 예, 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4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얘네는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고, 우리는 낮아진다는 얘기가 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금리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어제 뭐 4.1%, 우리 네. 3.4% 이 정도 되죠. 네네. 근데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과거에는 대부분 높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 2030년 제가 잠재 성장을 추정해보면 1% 중반 이하로 떨어져요. 미국은 2%인데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으면 우리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저 한국은행 총재도 그 기자 간담회 할 때 어떤 기자분들이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자기도 해외에 가서 경제학자한테 물어보고 해도 아직은 답이 안 나왔다는데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더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잠재 성장. 그러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건 저는 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미국처럼 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하냐라는 어떤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식 같은 그 얘기가 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을 한번 올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죠.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주식 비중을 또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주식을 사시라는 거는 아. 잠재 성장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 거기에 비해서도 그거에 감해서도 싸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잠재 성장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밸류업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 극복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우리 저 명목 GDP 성장률이 한 5.8% 정도 돼요. 근데 코스피는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앞으로 제가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면 한 3.7% 나와요. 앞으로 5년 정도는. 실질은 2%. 예, 그다음에 물가 고려하면요. 3.7%라면은 코스피는 매년 한 5% 정도는 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평가됐으니까 10% 적정 수준이 10%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매년 한 5% 정도 아하. 이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주가의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예. 더더군다나 예. 이런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아까 AI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올해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됐고 앞으로도 뭐 5년 동안 우리 코스피 5% 정도는 오르는데요. 그 5% 오르는 과정에서도 업종 종목 간
저는 저성장은 차별하다, 차별화가 엄청 심화될 것 같거든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업종별로 정말 앞으로 차별화가 심화되고요.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HS 아카데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 우리 저 뛰어나고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네. 네. 뭐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이 대표님께서 네. 그 업종, 종목 차별화, 네,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쪽 거 전문가들 많이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저 같은 저 이코노미스트는 필요 없거든요.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가 지수 이렇게 조정보이는데 일부 종목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2차전지 그랬던 것처럼 네. 그때도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짤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아들 우리 에코프로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짤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올해 또 그런 게 돌아다닙니다. 엔비디아 샀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니까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송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구독자들은 네,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고 아, 오늘 교수님과 함께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 HS 아카데미에서 한번 모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